좋아요. 이것으로 주세요. 얼마입니까?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진 수화 배워볼까요? 상당히 긴데요. 5만원입니다.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지수자 정확히 배우셨죠? 자,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5만원입니다.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배워볼 텐데,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현금은 지폐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동작에 돈을 해주시면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수형은 자, 지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5만원입니다.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한국어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보면서 표현이 되죠. 자, 어렵지만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면서 어려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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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자, 돈은, 자, 돈이라는 수화는 아시죠? 카드라는 수화는요. 자, 일지와 오지 두 개를 펴셔서 살짝 구부린 모양입니다. 카드를 쥐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카드를 쥐고 카드 결제기에 결제하는 모양으로 아래로 긁어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이라는 수화는요, 왼손 안에 오른손에 1지, 2지, 3지, 4지를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돈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현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동작이라는 지불하다라는 수화에 입니까? 라는 의문형 표지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어렵지요? 저희가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좀 길고 어려운 수화지만 우리 은지 학생과 지웅 학생이 차근차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한국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그거죠. 자꾸 한국어를 따라서 하게 되니까 저희 학생들이 실제 지문에는 없지만 아니다라는 수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카드로 내겠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지라서 그런지 역시 조금 그 고지를 정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자, 카드로 내겠습니다. 카드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드로 내겠습니다. 자, 교환.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자, 교환. 맞바꾸는 동작입니다. 교환. 교환이나 또라는 수화를 써줘야 되겠죠. 자, 교환이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환불이라는 수형이 되겠습니다. 자, 환불. 그대로 받다. 자, 여기서 환불의 중요성은요. 어떤 사람이 환불을 해주느냐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환불이 가능하냐 물어볼 때는 본인이 받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상점의 주인이 손님에게 환불을 해줄 때는 돈을 내주는 수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손님이 받는 환불을 물어보기 때문에 환불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다. 파 가능합니다. 이거 수화 예전에 배우셨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카드로 내겠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문장 수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라는 수화 방금 배우셨지요? 자, 카드로 내겠습니다. 카드로 하겠습니다. 라는 수화 해주시면 되고요. 카드로 내겠습니다. 교환이나 자, 물건을 맞바꾸는 동작이지요? 자, 교환이나 또 환불은 가능합니까? 자, 환불. 자, 환불이라는 수화는요. 자, 어깨에 오른손을 잠깐 얹어 놓으셨다가 편 왼손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수화입니다. 그대로, 도로 이러한 의미가 있네요. 자, 도로.
돈을 돌려받는 것.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돌려받는, 도로 돌려받는 것이니까 환불이고, 파는 입장에서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것. 마찬가지로 환불 되겠습니다. 누가 받고 누가 주는지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자, 가능합니까? 라는 수화는 파! 파라는 수화의 질문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카드로 내겠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자,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 카드로 하겠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네, 잘해주셨는데 방금 우리 은지 학생이 환불 수행을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는 손님이 주인에게 환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대로에다가 받는, 내가 받는 수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수행. 손님, 주인이 손님에게 내줄 때는 내주는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환이나 환불이라고 수화를 할 때 교환이나 할 때는 교환 또는 이라는 수화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지요.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배우는 한국수화일 마지막 배우는 수화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네요. 자, 예, 가능합니다. 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전에 배웠던 수화니까 저희 모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가능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네, 가능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겠지요? 예,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한국수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오른 주먹에 일지, 오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립니다. 카드